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오늘은 강동역에 있는 운공 명리교실을 찾아왔습니다. 명리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공부해야 할 것들을 쉽고 체계적으로 강의와 우리 채널 독자분들의 질문에 명리와 유기물을 풀이해 주실 홍태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사주 명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선 이제 명리하고 이제 유기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명리는 이제 사주 팔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세형을 본다면은 유기묘는 사건 사고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송사나 사고나 이런 문제에서 그 기세형을 즉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 명리는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의 현재운과 미래운, 과거운까지 다볼수 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명리를 하다 보면 이제 과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명리를 볼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마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5가지를 뽑는다면은 적천수, 그러니까 억부를 보는 방법하고, 또 격국을 보는 이제 자평진전하고, 그다음에 병약용신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후, 계절에 따라서 조후법이 있고, 또 이제 서로 사주가 이제 서로 강대강으로 붙여 싸울 때 이제 통관시키는 통관법,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보는데, 사주를 쓰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사주팔자를 써서 운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 사주는 어떤 걸로 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들수 있나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명 그 횟수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주 쓰는 순간에 무엇을 보여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판단이 섰으면은 용신을 잡아서 이제 그 사람의 운을 보는데, 용신을 그 보는 방법이 이제 일단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용신은 용사지신이 있고, 우리가 많이 이제 지금 용신용신하는 유용지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유용지신만 생각하는데, 유용지신만 가지고는 아까 그 얘기한 5가지 방법을 다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목적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의 운은 일평생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어갖고 끝까지 공직으로 갈 사람도 있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예인이나 뭐 이제 영업 이런 쪽으로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그 사람 운을 보는 것을 용사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용지신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용신을 얘기하고, 이 용사지신은 그 사람이 그때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도 시험 보러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돈을 벌러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 목적사를 육친화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용사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사지신을 모르고 용신만 가지고 사주를 푼다면은 결과가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방법을 활용하되 그 사람의 목적사신 용사지신을 육친화해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방법에 용사지신도 넣어가지고 사주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는 아까 이제 체력으로 볼수 있는 이제 격국법, 아니, 억구는 제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프로테지를 내보는가,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또 각자 이제 미공부한 사람들, 틀리다, 이제 이런 이제 비판도 있겠지만은, 제가 본 입장에서 볼 때는, 억구로 보는 비율이 한30% 돼요. 30% 되고, 격국으로 보는 비율이 한25% 정도. 그다음에 병약은 이제 억구하고 격국하고 겹쳐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후는 이제 경신금이나 이제 갑을목 아니면 이제 사주 자체에 목이 있는 사람들은 조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통관은 뭐한10% 정도, 10%에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사주팔자를 쓰는 순간에 이거는 이제 뭘로 봐야 되는가 해서 용신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용신을 잡은 이상은 이제 그 용신운에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것이지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게 일단 운이 좋다고 생각할 텐데.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데 돈은 많이 벌어오는데, 부부 이별을 하고, 뭐, 자식이 예를 들어서, 돈 가지고 도망가서 노그룸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은, 돈은 많이 벌어서 용신운으로는 좋다고 하지만은, 가정적으로는 파괴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이 과연 이제 행복한 삶이냐, 이걸 볼 때, 용신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감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명하는 방법을 용신만 차에서 기준만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재 네가 해야 될 일,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그 성공이 당시에 그냥 돈만 버는 거 가지고 간단한 성공을 볼게 아니라 돈 벌어서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은 그런 이제 우리가 상담자 역할을 해주면은 명리학이 앞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